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. 아, 진짜 사기꾼은요, 본인이 사기치는 줄 모르고 사기를 쳐요. 그 확 당하거든요. 아, 비즈니스에게서 만나게 되는 사기꾼 유형, 세 가지 유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아, 지난 시간에는 영업을 잘하는 분들은 사기를 당할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,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잖아요. 아,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사기꾼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아,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과장을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.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. 과장 잘하는 사람 뭔가 자꾸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뭐 동남아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. 뭐 또 뭐 베트남에서 뭐 저는 뭐 15년을 뭐 했고 뭐 누구도 알고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. 이렇게 과장을 많이 해요. 사기꾼들 보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뭔가 이런 유형 사람들은 명예욕이 좀 강해요.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을 많이 일삼습니다. 이들과 일을 하면 사소한 일들을 피하고 공치사를 얻을 수 있는 큰 일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이런 사람들 피곤합니다. 피하시는 게 좋아요. 두 번째로는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. 비즈니스는 빠른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은요, 중요한 순간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일이 지연되게 만듭니다. 이런 사람은 종종 업무에 치여서 연락을 놓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전화를 꺼놓기도 하거든요. 이들과 일을 하면 중요한 결정이 지연이 됩니다. 내 일에, 프로젝트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잠수를 자주 타면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. 제가 아는 사기꾼 중에 같이 있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. 왜 안 받아요? 그랬더니 이렇게 안 받아야 제가 바쁜 줄 압니다. 그러니까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. 마치 내가 바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. 자,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, 바쁜 척하는 사람,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. 세 번째, 거절했을 때 확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런 사람 위험합니다. 의사결정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요, 거절을 받자마자 표정이 확 바뀌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은 같이 일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사람들은요,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요, 같이 일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비즈니스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, 이 사기꾼 유형의 사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과장을 일삼는 사람,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, 거절했을 때 돌변하는 사람,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들과 같이 일하게 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가능하다면 이런 사람과 협업 피하시고요, 불가피하다면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의 비즈니스 활동이 순조롭고 성공하길 기원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